어마마마 손녀를 며느리로 보신 것을 경하드리옵니다. 키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설 날에 지금 1월 25일 설날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여드리지? 잠깐만요. 오늘은 바로 네, 1월 25일 토요일입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아주개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네, 제가 왜 보이스캔에서 떨어졌는지 지금 1월 25일 토요일에 이걸 찍고 있어요. 딱 요 룩으로 시댁에 갔다 왔어요. 길조가 느껴지는 다홍빨강색을 이렇게 입고서 갔다 왔어요. 네. 이쁘죠? 근데 여기다 코트를 딱 이렇게 입어주면은 보이시나요? 위에까지 카라가 딱 되어 있는 걸로 입으시면은 되게 단정해 보입니다. 시댁 프리패스 룩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여기다가 머플러까지 하나 해가지고 딱 갔다 왔습니다. 제 나름의 팁이라면 팁인데 요렇게 뭐 시댁에서 받았던 선물을 딱 요런 날 하고 가면은 나름 되게 키포인트가 되면서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어역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을 할 때는 시댁에서 다른 룩을 입었어요. 바로 한복입니다. 제가 지난 추석 영상에서는 오빠 남편이 한복을 입었었죠. 근데 이번에는 제가 딱 제 한복을 당연히 입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깐. 여기 또 붉은 깔아줘야 돼. 안녕하세요, 키키입니다. 네, 오늘은 김희생궁이에요. 며느리옵니다. 잘 부탁드리옵니다. 너무 이쁘지 않나요? 약간 이거 한복 자랑하는 것 같은데 저도 정말 이걸 입을 거라 생각 안 했는데 한복을 마치고 나니까 이게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명절 때 한 번씩 입는 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쁨 맞으시려면 대림질을 하고 가세요. 저는 대림질을 하지 않고 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게으른 며느리로서 한 번 더 이제 눈도장을 또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크 이크 요런 느낌. 저와 이 중전은 그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 올리겠습니다. 2020년 하시는 거 모두 잘 되시길 바라고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키키 키키 잠깐만요. 삐뚤었죠? 여러분 구독 좀 해주세요. 네? 2만명 되고 싶어요. 정말 저도 올 새해에는 2만명도 되고 3만명까지도 한번 노려볼게요. 저도 좋은 컨텐츠 많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혼 2년차가 됐어요. 벌써 설을 결혼하고 나서 두 번째 지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 전과 후에 명절에 저에게 일어나는 변화들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뭐냐면 그 전에는 그냥 설 준비는 사실 엄마의 몫이었어요. 당일날만 가서 그냥 창 차리는 것 정도만 도와드린 적도 있고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이거를 어머님, 저, 형님 이렇게 해가지고 셋이 막 좀 주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점 그게 굉장히 달라졌고 두 번째는 저는 굉장히 제가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일을 사실은 좀 많이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제일 일 많이 하시는 분은 가장 어른 되시는 저희 어머님이었어요. 어머님께서 보통 장을 다 봐놓으시고 다 재료 손질을 해놓으신 거예요. 솔직히 요리를 한 번 정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재료 손질이 제일 까다롭고 제일 오래 걸리는 작업인데 그런 것들을 다 해놓고 저희가 오면은 같이 전부치기 막 이런 거를 하시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3배, 4배를 하시는 거예요. 일면에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며느리들이 계속 해왔던 일들을 조금 계속 줄이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세대의 어머님들의 좀 이 시대적 책임감?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언니네 시어머니께서도 굉장히 그 시집살이를 본인 때 끊으시려고 하신다고 본인께서 가장 어려운 그 며느리 생활을 하셨던 것 같고 그 시절을 이제 조금은 덜 물려주려고 하시는 느낌? 되게 감사하면서도 되게 죄송하고 되게 짠하면서도 너무 감사하고 올해도 전날에 가서 지금 2시 정도에 가서 점심을 같이 먹는데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어머님이 올해는 약간 맥주를 한 잔씩 저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이런 어머님이 어디 계신가.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을 시작하죠. 전부치고 하는데 제가 올 설에 완전히 열애가 됐어요. 모든 업무로부터. 네. 왜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제가 정말 안타깝게도 정말 말도 안 되게 손가락 베인 거예요. 이게 정말 진짜 초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실수인데 고구마를 썰다가 고구마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썰다가 칼이 엇나가는 바람에 제가 제 새끼손가락을 피가 철철 그래서 응급실에 그래서 바늘로 깨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치고 왔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는지 오자마자 저를 껴안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새학이라고 불리는데 너무 마음 아프다고.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또 시댁에서 다친 거 알면 얼마나 걱정하시겠냐고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너무 안쓰럽게 생각하셔가지고 저 진짜 주방에 발도 못 들여놓게 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앉아만 있고 이번 설에 저는 완전 애물단지처럼 계속 그냥 앉아만 있었어요. 진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 친정 부모님이 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뭐냐면 결혼 전에는 사실 엄마 아빠랑만 계속 다녔잖아요. 차례도 같이 지내고 아침부터 바로 성묘도 가고 이랬는데 이제는 저희 집이 딸만 셋인데 추석 당일에는 아무래도 시댁을 먼저 갔다가 저희 부모님 댁을 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 아침부터 뭔가 홀로 제사를 지내시는 모습들도 생각이 나면서 좀 외롭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이왕이면 설 당일에 같이 친정을 꼭 뵈려고 하고 있는데 올해는 또 너무 예쁘게도 오빠가 또 회사에서 부름을 받으셔가지고 회사로 가는 바람에 내일 다시 친정에 가기로 하고 집으로 일단 왔습니다. 여러분들 PD랑 결혼하지 마. 사랑해. 엄마가 또 신경 쓰셨던 게 내일 저희가 그러면은 언니네랑 저희랑 같이 친정에 가면은 아 이게 엄마는 사위 플러스 저희들을 위한 음식을 정말 성대하게 혼자 준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저희를 맞이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저희도 시댁에서 뭔가 어쨌든 일을 하잖아요. 그 친정에 갈 땐 좀 더 마음이 편해져서 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면은 약간 저희도 약간 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의 일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정말 죄송하다는 거. 그래서 저는 내일 친정에 갈비를 좀 들고 갑니다. 제가 갈비를 요번에 했는데 갈비찜이 진짜 맛있게 됐어요. 시댁에도 점수를 확 따고 이제 엄마한테도 갖다 드려서 일을 좀 덜어드리려고. 아 그리고 다행히도 저희 남편은 굉장히 저한테 고마워하더라고요. 제가 시댁 가서 되게 싹싹하게 뭔가 하려고 하고 하는 것에. 근데 고마워하고 많은 게 아니라 오빠도 저희 집 가서 되게 잘해줘요. 저희 엄마 아빠를 모시는 것도 굉장히 잘하고 심지어 언제는 이제 설거지도 본인이 하시고 이래요. 그래서 아, 오빠가 굉장히 깨어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더 잘하게 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선순환이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명절 때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팀플레이를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가서 제가 열심히 하고 여기 가서는 오빠가 또 열심히 해주고 그래서 둘 다 뭔가 어쨌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어떤 에너지가 오고 가는데 좀 이쁨 받으면 더 좋잖아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 총 세 가지 어떤 달라진 점을 제가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이혼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결혼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혼이신 분들 우리가 되게 며느리로서의 어떤 시집살이 굉장히 걱정 많이 하잖아요. 저 진짜 걱정 많이 했거든요. 결혼 전에 왜 막 이런 온갖 매체들에서 설 명절 며느리들의 스트레스 이런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사실 결혼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컸었는데 언니가 결혼하고 그렇게 좀 귀하게 대접해 주시고 막 이런 것도 보면서 그게 많이 누그러졌고 실제로 저도 지내보니까 막상 진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오히려 저희 윗세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 세대가 제일 안쓰럽더라. 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올 2020년 키키TV와 함께 떠나가지 마시고요. 저 많이 지켜봐 주세요. 정말 좋은 도움이 되는 그런 컨텐츠들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날도 너무나 재밌게 가족분들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후연이다. 저처럼요. 숨쉬기가 어려워요. 새해 복 정말 많이 받으세요.